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온 다나라고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한국 드라마 봤는데 꽃보다 남자라고 드라마 봤어요. 그때부터 한국에 대해 관심이 많이 생기고 그 후에는 K-POP에 대해 많이 관심이 갖고 좋아합니다. 한국 드라마도 많이 보고 음악도 많이 듣다 보니까 그 장면, 한국에 나오는 아름다운 장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거기 진짜 가서 눈으로 보면 어떤가 싶어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유학 가기로 했습니다. 부모님이 반대하지 않았어요. 제가 어린 때부터 독립적으로 한 편이라서 그냥 제가 뭐가 결정한 데마다 부모님이 반대하지 않고 거의 다 응원해주고 받아주세요. 한국에서 생활하는 거랑 고향에 있는 친구들보다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하지만 그나마 제가 성장했기 때문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죠.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공부하면서 학비, 생활비 다 벌어서 살 수 있고 그리고 부모님 같이 많이 도와줄 수 있어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친구들이 다 졸업했고 회사 다닌 친구도 있고 장사하는 친구도 있고 애 낳아서 지금 가족 생활만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지금은 다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여자 친구들이 가족 생활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고 힘든다고들 많이 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베트남에 있으면은 똑같이 겪고 있을 수도 있어서 여기 있으면은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학교 졸업하고 목표는 두 가지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자유롭게 생활하고 다닐 수 있게 비자 F2 따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역하고 유통 관련 일은 하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필요하는 물건들이 있는데 아직도 시장에 공급하지 못하는 것은 베트남에서 수입해가지고 한국에서 판매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베트남에서 필요하는 한국 물건들이 가지고 가서 판매하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여기 오고 똑같이 힘든 거 겪고 있는 거 아니지만 조금 더 노력하고 끝까지 도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